그래서 이번에 조금 열이 올라요를 부르는 것도 조금 뭔가 한국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한국의 얼이 담긴, 한이 담긴 그런 뭔가 느낌으로 불러보려고 정말 많이 꺾었어요. 그 열이 올라요 하는 부분에서 그냥 뭐 열이 올라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열이 올라요 약간 이렇게 되게 많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수하고 구성지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녹음할 때 진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 약간 선민팝에 약간 트로트가 아니지만 포크가 아니지만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느낌의. 그한 음절마다 다 꺾어요. 야, 이게 또 다른 들을 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질문 있는 기자님 한두 분만 더 받고 이제 가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1층 뒤쪽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스코뮤스 문수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다른 분의 곡을 받아서 홀가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좀 다른 작곡가나 프로듀서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솔로로 활동하면서 내가 이건 그래도 좀 애썼다라고, 애썼다? 내가 이건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곡가 협업부터. 네. 너무 환영입니다. 너무 저한테 관심 있으신 프로듀서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아, 열려 있네. 왜냐면 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느끼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나랑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서 더욱더 다양한 시각으로 뭔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수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환영해요. 다른 프로듀서 선생님들과 너무나도 많은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고, 그리고 솔로로 활동하면서 그렇죠. 우리 24시간 모자라가 2013년으로 기억되는데 10년 동안 맞아요. 네, 이제 또 데뷔 16년 차, 이제 솔로 10년 차인데, 그냥 저는 애썼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버틴 거, 살아남은 거. 그냥 그 점에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쉽지 보고 싶다.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제가 항상 이제 후배 친구들이나 다른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꼭 오랫동안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자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건강하자 이런 얘기 말고. 근데 그만큼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뭔가 조금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늘 뭔가 겸손하고 도태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마라토너의 마음가짐으로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달려볼 예정이에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성규 씨가 더욱 더 힘을 달려서 가열차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쭉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자님, 그리고 잠시 뒤에 미안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더그 소중한 동력을 받아서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30대 그 이후에도 또 왕성하게 활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 주어진 시간이 아쉽게도 다 돼서 충분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또 추후를 계약하면서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함께